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혼자서 연기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이런 말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연기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주위 사람들한테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그런 거 보고 따라하지 마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 생각은요. 5대5입니다. 50대 50. 자, 좋아요. 왜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는 왜 비추천하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았던 상태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 연기에 관련된 뭐 약간의 기준점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또는 뭐 자기만의 확고한 스타일이라든지 등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게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영화, 드라마 보고 특정 배우 뭐탑 배우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웬만하면 거의 다 주연들을 많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연들이 하시는 그런 연기를 따라해요. 쉽게 말해 뭐 성대모사, 그냥 모사, 그냥 흉내를 내는 거죠. 왜? 어떤 흉내냐? 나는 그런 정서가 아닌데 그 사람의 정서를 그냥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기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연기는 뭐라 그럴까요? 거짓된 연기라고 하죠. 그리고 꾸며진 연기. 또는, 따라한 연기라고 하죠. 근데 그 연기가 과연 최선일까요? 그쵸?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런 거 보고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50%는 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연들에 가정하면은 주연들의 그 연기를 어떻게 분석하고 캐릭터를 이입을 하고 어떻게 만들었고 뭐 하나하나 디테일을 다 본다는 거죠. 쉽게 말해 앵글 안에서의 연기, 호흡, 눈빛. 그 다음에 정서, 감정, 그 다음에 또 뭐냐, 이런 뭐 미세한 이런 근육의 잔근육? 미세한 표정, 뭐 그런 것들을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왜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연기를 했을까? 라는 거를,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라는 거지, 엉뚱하게 뭐이 사람 와! 소리 지르고 막 와! 뭐 이러면, 그러면은 뭐,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는 아닌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별표 무한계인데, 그 대사를 따와요. 따온 다음에, 나답게 연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뭐 꾸미고 자시고 뭐 그런 거 없이 난 이런 정서인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오케이? 따라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답게 연기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고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기만의 연기 방법, 자기만의 메소드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메소드, 영어로 검색을 해보세요. 메소드가 과연 뭘까요? 답은 검색하면 나옵니다. 메소드 연기 뭐 이런 말들 들어봤을 텐데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메소드란 게 뭔지. 오케이? 그러면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댓글 마지막으로 꼭 연습하십시오. 오케이?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나자 나자 하자.